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의 신경과 권석경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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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아병원 신경과 권석경입니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몇년전 TV 예능에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신경과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반갑지 않으시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늘 알아볼 주제인 뇌졸중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60세 이상 환자분들의 사망 원인 중에 암과 1, 2위를 다투는 것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뇌졸중이고,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의 징후,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발생 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발생 시에는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질환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이 뇌졸중이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뇌졸중이란 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조직에 손상이 오게 되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뇌가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위의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나 이 뇌졸중이 잘 발생하는 위험 요인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음주나 흡연은 뭐 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뭐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조절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뭐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흡연이나 뭐 음주 같은 경우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고지혈증 같은 조절 가능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조절하셔서 뇌졸중을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고령으로 갈수록 우리가 만나게 된세 명의 친구가 있다고요. 들어보셨어요? 혈압, 삼고, 예. 고혈압, 당연히. 고지혈증, 당뇨. 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뇌졸중에 더잘 걸리게 되나요? 만성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뇌졸중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잘 관리되지 않으면 이제 뇌졸중의 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데,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발생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이제 뇌졸중이 생기게 되는데,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될수 있고,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은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의 경우에는 뇌출혈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혈압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 고지혈증 또한 동맥 경화를 이제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뇌경색이 잘 발생할 수 있어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만성질환이 무서운 것들은 초기에는 이제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본인이 가족력이 있으시다거나 이제 만성질환이 의심되는 분들은 관리를 잘 하시고 있다면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뇌졸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는 알고는 있는데 사실 비슷한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뭐 뇌경색, 뇌출혈, 맞아요. 중풍. 이것도 사실 저희가 이렇게 그냥 엇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다를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정확하게 단어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중풍이라고 이제 많이 어른들 말씀하시는 이제 단어는 한방 용어입니다. 뭐 의학 용어인 뇌졸중과는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뇌졸중뿐만 아니라 뇌 이상으로 발생하는 뭐 파킨슨과 같은 다른 질병들을 아마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뇌졸중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뇌경색, 뇌출혈을 포함해 이르는 개념입니다. 뭐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은 원인에 따라서 동맥경화성, 색전성, 그리고 열공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일시적으로 이상 증상이 생겼다가 회복되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은 뇌실질에 피가 흘러나가게 되는 뇌내출혈, 동맥류가 터져서 이제 출혈이 생기는 거미막 및 출혈, 거미막하 출혈 이외에도 경막하 출혈과 경막 외 출혈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참 다양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뇌졸중의 증상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과장님, 뇌졸중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럴 때는 응급실을 와야 됩니다. 어떤 게 있나요? 네. 뭐 증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갑자기 나타나는 뭐 갑작스러운 증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예를 들자면 뭐 어지럽다고 이제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고 뭐 한쪽을 움직이지 못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서 이제 수저질을 잘 못하시는 경우를 예를 들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말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언어장애, 그리고 한쪽의 팔, 다리, 얼굴의 감각이나 운동에 문제가 생기는 이제 편측 마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의식 장애,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 그리고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이제 보행 장애나 폐행 장애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두통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생겼거나 생긴 사람을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19에 연락해서 병원에 오시는 것이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 및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증상이 이상 증상이 있다가 회복되는 이제 일과성 뇌열 발작을 경험하셨던 환자분의 한 40% 정도에서 네. 이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데 1년 내에 뇌경색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주변에 그 뇌졸중 증상으로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가장 먼저 119에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119가 오기 전까지 뭔가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든지 CPR을 한다고 저는 또 알고 있는데 정신 차리게 한다고 찬물 같은 거 억지로 먹이면 안 되겠죠, 선생님? 물 먹이시면 안 되고요. 안 되죠. 의식이 없거나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에게 물이나 이제 약을 강제로 먹이게 되면 오히려 기도 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흡입성 폐렴이 유발돼서 오히려 환자의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이제 넥타이나 벨트 같이 조이는 것들을 풀어준 다음에 환자가 혹시나 토하는 경우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뇌는 단 몇 분 간만에 이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도 이제 조직이 손상되면서 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응급 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치보다는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119에 빨리 전화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CPR은 이제 심장이 멎어서 이제 맥박이 느껴지지 않거나 호흡이 이제 멈춘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 갑자기 이제 심장이나 호흡이 멎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이나 맥박을 먼저 확인하시고 멈추었을 경우에는 시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르신들 중에 식사하실 때 갑자기 밥이나 물이 좀 잘 안 넘어간다 이러시기도 하는데 이럴 때도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짠가요? 네. 물이나 음식물을 삼키는 것도 목 안에 근육들이 관여하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큰 뇌졸중이나 이제 작지만 삼킴에 관여하는 뇌신경에게 뇌졸중으로 삼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이 아닌 다른 신경계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에서도 삼킴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삼킴 장애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질병과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킴 장애가 생기셨을 때는 일단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잘 모르다 보니까 네. 환자를 대할 때도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 궁금했던 게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과연 둘 중에 뭐가 좀 더 위험할까? 그래도 막히는 뇌경색이 조금 더 위험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증상만으로 뇌경색이냐 뇌출혈이냐를 구분하기는 병원에 내원하셔서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치료 측면에서 본다면 뇌경색과 뇌출혈이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증상이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어떤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검사나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뇌졸중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비교적 빨리 검사할 수 있는 CT 검사를 시행해서 뇌출혈을 먼저 감별하게 되고 뇌출혈이 없다고 하면 이제 머리 MRI를 찍어서 이제 뇌경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발생 빈도는 이제 뇌경색이 뇌출혈보다는 좀 많은 편인데 그러나 뭐 어떤 것이 더 뭐 위험하냐라고 하든가 나누기보다는 이제 뇌 손상이 어느 부위에 어느 만큼 왔는지가 예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느 만큼 빠르게 적절한 치료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뇌경색, 뇌출혈 다 위험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뇌졸중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게 늘 사망원이 상위권에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사망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다들 높아지셔서 건강검진 시에 이제 뭐 경동맥 전파라든지 아니면은 뭐 혈관 사진을 찍어본다든지 머리에 대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미리 발견된 이제 동맥경화나 이제 동맥류 같은 경우 이제 미리 관리를 하시고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발병률과 사망률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 뇌혈관 상태를 꾸준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왜 경동맥 초음파 검사 있잖아요. 예. 저도 한 번은 들어봤는데 경동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 경동맥은 예. 이제 우리 심장에서 이제 대동맥에서 목으로 머리로 가는 이제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머리로 가는 혈관 중에 비교적 쉽게 이제 검사할 수 있는 동맥이기 때문에 초음파로 많이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제 경동맥은 이제 앞쪽에 목을 만져보시면 약간 딱딱한 이제 연골이 만져지게 되는데 네. 거기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서 짚어보시면 박동이 느껴지실 겁니다. 느껴져요. 네, 거기가 이제 경동맥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동맥을 볼 때 외경동맥과 뇌경동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주목하여 보는 것은 이제 머리 쪽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경동맥입니다. 뇌경동맥 협착증은 동맥 혈관 안에 지방 또는 석회가 쌓여서 이제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 경동맥에 쌓여있던 불안정한 혈전들이 떨어져 올라가서 이제 색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빨리 발견하게 되면 경도의 협착인 경우에는 뭐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아도 투약만으로 이제 관리를 잘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경동맥 초음파 외에도 또 뇌혈관을 체크하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머리 안에 혈관을 볼 수 있는 이제 검사 방법으로는 뇌 MRA 그리고 이제 조영제를 사용해서 이제 CT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혹시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뇌동맥류가 의심되거나 이제 협착이 심한 경우에 이제 뇌혈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대퇴동맥 뇌혈관 조영술이 시행되게 됩니다.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고혈압, 비만, 당뇨 있는 분들은 위험인자니까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미리 MRI를 찍어본다든지 아니면 그 발생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외래에서 이제 어르신들께서 나도 이제 MRI를 한번 찍어볼까요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거나 뭐 위험 요인이 없으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65세 이상 앞서 말씀드린 이제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한 번이라도 이제 뇌경색에 준하는 증상이나 뭐 다른 위험 요인이 있으시다면 이제 외래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네.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대한뇌졸중학회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뇌졸중 위험도 계산기가 있습니다. 검색 창에 어디든 가셔서 이제 뇌졸중 위험도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나이나 뭐 성별, 혈압, 키, 몸무게 등 그리고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넣어서 보게 되면 이제 10년 내에 뇌졸중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계산되어 이제 결과를 알려줍니다. 네.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투약을 시행하십시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고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뇌졸중 위험도 계산기를 검색을 해보면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다행이네. 저는 계산기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구입할 뻔했습니다. 몇만 원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공짜라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했을 때 경동맥이 좁아져 있으면 이거는 뭐 무조건 수술이나 시술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뭐 일반적으로 외래 찾아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30% 전후에 경도 협착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맥 안에 이제 지방이나 석회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게 만드는 것을 이제 경화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쉽게 설명드리자면 오래된 수도관 내에 이제 때나 이제 찌꺼기 같은 게 끼어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증상으로 이제 안정적인 경화반에 의한 협착인 경우에는 이제 관리를 꾸준히 잘 하시고 약만 잘 드시면 뇌경색 발생 확률을 확 현저히 낮출 수 있고요. 이제 50% 미만인 이제 협착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꾸준한 관리나 약물 치료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7, 80%로 이제 심한 협착이나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좁아진 부의 경화반이 울퉁불퉁하거나 이제 궤양처럼 움푹 파여 있는 경우 그리고 동맥 경화반 내부의 출혈이 동반돼 있고 이제 지방질이 큰 경우에는 이제 경화반이 파열되면서 이제 뇌혈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이제 경동맥 협착으로 인해서 뇌경색이 발생한 이제 증상성 이제 경동맥 협착인 경우 통상적으로 70% 이상의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응급실을 빨리 가야 된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그쵸. 왠지 분초를 다투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면 바로 수술부터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약물 치료부터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이제 약물 치료가 먼저 이제 시행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경우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고 뇌경색의 경우는 이제 증상 발생 이제 3시간, 이제 길게는 4시간 반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게 되시면 이제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주는 혈전 이제 용해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에 따라 이제 시술적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치료가 시행되기도 하고 이제 뇌경색이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항혈소판 제제, 이제 항응고제,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이 이제 투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또 반면 수술을 꼭 해야 하는 뇌졸중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제 뇌졸중이든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지만 이제 수술적 치료가 되는 경우는 이제 뇌출혈의 경우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이 터진 뇌출혈의 경우 출혈 부위나 원인 출혈량 그리고 환자 상태에 따라 약물 또는 수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출혈량이 적으면 흡수될 때까지 내과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출혈량이 많거나 혈관 촬영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이상 소견이 보이면 이제 고인피를 뽑아내는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다행히 만약에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가 잘 되면 사실 또 우리가 재발 걱정 많이 하잖아요. 재발 걱정은 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좀 잘 해주면 좋을까요? 뇌졸중은 위험 인자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발 빈도는 100명의 환자 중에 이제 해마다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치료가 잘 되었다 하시더라도 이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이제 꾸준히 잘 복용하시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인자에 대한 이제 조절이 항상 이제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연 굶주는 당연한 네. 거겠고요. 그리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도 이제 뇌졸중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어디서 들었는데요. 예. 사실 들었던 게 제일 무섭긴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아스피린 먹으면 장출혈 같은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뇌졸중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네. 동맥 경화성 뇌경색이 있었던 환자분에서는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면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이제 작게는 멍이 드는 것부터 뭐 이제 위장관 출혈, 심하게는 뇌출혈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처방드리게 됩니다. 특별한 위험 요소나 뭐 기항력이 없이 이제 단순히 아스피린을 복용하셨을 때는 이제 예방 효과보다는 오히려 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고 이제 무조건 이제 뭐 좋다더라 이제 막연하게 드시는 것들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영양제 개념으로 그냥 상시에 드시는 분도 계세요? 아, 뭐 그런 거는 말씀드렸듯이 예.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치료를 받으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영양제처럼 이렇게 뭐 옆에 나눠주고 하시는 네.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그럼 저도 궁금한 게 만약에 부모님이 뇌경색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자녀도 뇌경색에 걸릴 위험이 좀 큰가요? 가족력이 없으신 분들보다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체를 무서워하시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건강 상태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정보를 이제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가족력이나 위험 인자가 될 만한 요인이 있으시다면 이제 꾸준히 관리하시고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뇌경색이 왔다가 또 이게 또 뇌출혈로 될 수도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드시는 약물 때문에 사실 이제 뇌출혈이 발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경색으로 이제 아스피린이나 다른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다가 이제 사실 이제 혈압이 잘 관리되지 않거나 하면서 이제 뇌출혈이 발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혈관이 약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소리 없는 저격수라고 불릴 정도로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뇌졸중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평소 생활습관 관리가 시작일 것 같아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듯이 금연, 금주 그리고 또 꾸준한 운동 중요하겠죠. 술과 담배는 뭐 백해무익이란 말이 있듯이 사실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끊어야 하는 이제 기호식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술과 담배는 혈관에 이제 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이제 뇌졸중, 뭐 경동맥 협착이 아니더라도 이제 심장 혈관이나 다른 이제 건강상으로도 이제 금연과 금주를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또한 이제 다른 위험 요인이나 이제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유산소 운동,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하루에 30분 정도, 뭐 일주일에 3번 정도, 약간의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도 잘해야 되지만 사실 식습관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철원아 진짜 골고루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기름기 많은 거 골고루 막 먹고 이랬거든요.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저는 이 식단이 떠올랐어요. 뭐요? 지중해식 식단.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선한 채소나 저지방 유제품 그리고 뭐 올리브유 같은 이제 식물성 지방, 생선 같은 것을 많이 드시는 이제 지중해성 식단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중에 특히나 이제 이게 좋다더라, 이게 여기에 좋다더라고 한 가지 음식을 주로 막 많이 드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이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골고루 드셔주시는 게 좋고 이러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중해식 식단이 꼭 뇌졸중뿐만 아니라 뭐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간만에 집에 가면서 마트 한번 들리겠네요. 신선한 채소 사고 올리브유 사고 생선 사가지고 지중해 식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확인해 볼 거예요.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식이형과 권석경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철원 씨, 예은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티비스 클리닉 건강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